굉장히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죠.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다. 왜 민감할까요?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근데 그게 얼마나 뜬구름 잡고 안 잡힙니까? 조금 더 손에 잡히고 확실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적이 돼 있어 세상에는 우열적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평가합니다. 절대로 침범당하면 안 되는데 저 가운데가 왜 흔들리는지 세 가지 원인으로 집어드렸으니까 이제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지 않겠죠. 이건 말했지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사실 이게 현대인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예전에는 소수였다면 굉장히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죠. 남의 시선 평가에 너무 민감해서 인생 사는데 좀 불편하다. 이것도 딴 데서는 뭐 너 자신을 지켜라, 무시해라, 너는 소중하니 굳건히 나아가라, 이런 손에 안 잡히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우리 라이프 코드 스타일이 아니죠. 조금 더 손에 잡히고 확실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휘둘릴 것과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 평가에 몸을 맡기고 휘둘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그냥 휘둘리세요. 열심히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해하고 상처받고 울고 놀랍죠? 그런데 다른 구역이 있어요. 휘둘리면 안 되는 것. 그냥 쿨하게 휘둘리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네버, 단 1cm도 타협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이 두 구역을 나눠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왜 이런 과감한 주장이 나왔느냐? 과감한 주장의 근원엔 항상 본질이 있죠. 본질을 따져볼게요.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다. 왜 민감할까요? 결국 나라는 인간이 남으로 의해서 낮은 사람으로 평가될까 봐 두려운 거죠. 또 실제로 나라는 인간이 실제로 낮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본질로 가보죠.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평가라는 본질이 있죠. 이걸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인간은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가? 인간의 구성을 우리가 개발한 이 동그라미 원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바깥쪽을 먼저 보시죠. 동그라미 바깥쪽. 저게 뭐가 있습니까? 스펙, 재력, 외모.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 부분은 확실하게 우열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 물론 외모는 좀 그래요. 나중에 저 외모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외모에서 우열이 사실상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실상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오늘은 저 외모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저건 다른 영상 보시고, 흔히 여러분들이 외모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키 크고 마르면 무조건 우월한 거고, 키 작고 뚱뚱하고 뭐 머리 크고 이러면 못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어쨌든 자, 스펙, 재력, 저기는 명백하게 우열이 있어요. 1등보다 5등이 열등한 거예요. 자, 저게 뭡니까? 휘둘리세요. 그냥 누가 이렇게 보면서 너 돈 없는 것 같다? 열등감 시커 느끼시고요, 집에 가서 우세요. 너 나보다 키 작고 못생겼네? 우세요. 그럼 평가에 민감하세요. 저 부분까지 저는 뭐라고 할 거는 너무 너무 그냥 아름답기만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휘둘리는 게 맞는 영역이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저 휘둘려야 되는 영역이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저 동그라미 안쪽까지 침범하는 게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안쪽은 저겁니다. 가치관, 취향, 호불호. 자, 저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저 부분은 우열이 없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밖은 우열이 확실하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안은 우열이 없어요. 뭐 가치관 이런 말 복잡하고 하니까 가장 밑에 있는 호불호 가지고 얘기할게요. 결국 호불호가 깊어진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이 가치가 결국 좋다라는 거니까. 자, 호불호 예를 들어 볼게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와, 오늘 파란색 입었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을 좋아하신다고 해볼게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당신과 누가 더 우월합니까? 없어요. 그죠? 저 부분은 우열이 없는 영역이에요. 가치관을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기독교를 좋아해서 선택한 누군가 있다고 해보죠. A라는 사람과. 불교를 선택한 누가 있다고 해보죠. 누가 더 우열합니까? 원래는 없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현명해서 없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 우매한 인류사의 비극인 종교 전쟁이 시작된 거고 아직도 필드에서 또는 인터넷에 싸우고 앉아있지만 사실 없는 거예요. 복잡하시면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 논쟁으로 가봅시다. 빨간색이 우월합니까? 파란색이 우월합니까?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바로 흔히 말하는 자존감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놈의 자존감도 너무 좋은 소리고 소리 안 잡히죠. 자존감 할 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근데 그게 얼마나 뜬구름 잡고 안 잡힙니까? 위로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지만 하나도 와닿지 않죠. 나는 누구보다 키도 작고 뚱뚱한데 무슨 내가 키 작고 뚱뚱한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말이 돼? 바깥쪽에 있는 우열의 영역은 당신 자체로 소중하지 않아요. 당신이 5등이잖아요. 1등보다 열등한 거 맞다니까? 근데 뭘 자체로 소중해. 자, 그런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당신의 취향은? 우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누가 더 낮고 열등하고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다. 여기서 자존감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 가운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저 가운데가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야. 저 가운데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저 가운데가 무너지면 본질이 없어지는 거야. 저 가운데가 없어지잖아요. 온통 우열만 따지는 껍데기적 인간만 있는 거야. 이건 남의 평가 시선에 민감한 사람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대부분의 문제라고 했죠. 가운데 가지고 인간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오직 밖에 거 가지고 온통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이 없는 껍데기적인 인간, 그리고 그래서 자존감 없는 현대인들이 되게 많은 거야. 겉으로 엄청 의시되고 꾸며대고 성형하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지만 실상 얘기해보면 자존감은 없는. 왜? 인간의 전부를 저 껍데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 영역이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해서 인생 사는데 불편한 사람 뭔지 아세요? 저 겉의 영역, 저 우열이 저 안까지 침범하도록 그냥 놔버린 거죠. 왜? 저런 개념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게 없는 거죠. 맨날 두루뭉실하게 너 자신은 소중해, 남들이 뭐라 하든 무시해,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사는 거야. 근데요, 제가요 반에서 꼴등인데 쾌활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그건 좀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넌 소중해, 이러면서 뭔가 머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전 살이 너무 쪘어요, 그럼 운동해서 좀 빼봐. 하지만 넌 자체로 소중해, 그럼 운동하지 말까요? 뚱뚱한 것도 제 개성이니까. 아니 근데 너무 뚱뚱하면 좀 그러니까 빼봐. 저는요 돈이 없어 차를 못 타는데 차 타는 제 친구가 외제차 타고 오면 막 여자애들이 막 멋진 오빠라고 부러워해요. 그럼 저도 외제차를 사야겠죠? 아니야, 없어도 넌 소중해. 근데 차가 없는 연애할 때 불량은 사실 그건 그렇지, 차가 있으면 좀 유리하지, 뭐 어쩌라고. 자,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라이프 코드가 하는 일이죠. 남들을 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떠다니는 말, 추상적이고 좋은 말을 간단한 도식.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저 도식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걸렸다는 거 아시죠? 여하튼 저렇게 설명드려야 손에 잡히니까. 밖의 영역은 우열이 확실하고 우세요. 민감하세요. 하지만 그게 저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저 개념을 몰라서 그냥 안으로 쭉쭉 들어오게 한 거죠.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몰라서도 있지만 넌지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 바깥 것들이 침범하게 되었는가, 이 원인과 대안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줘야 앞으로 안 흔들리지. 아내는 저러니까 개념만 가지고 지켜요 하면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 그죠? 왜 저게 침범당하는지 아주 사례까지도, 이게 우리 스타일이죠. 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실제 여러분은 삶을 바꾸게. 철학적인 문제지만 실제 삶을 바꾼다. 철학, 기업.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했죠.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놈들 때문이에요. 감히 제가 놈이라고 평가했어요. 평가적이 돼 있어요, 세상에는. 우열적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모든 거에 다 평가하고 우열을 들이대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평가합니다. 아까 얼핏 얘기했죠? 빨간색, 파란색도 평가해요. 아까 말한 종교전쟁. 기독교, 불교. 왜 인생 살면서 정치,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도 너무 단순하죠. 싸움 나니까. 왜 싸움이 날까? 왜, 왜를 따져야 본질이 있는 거죠. 정치 적용으로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냥 서로의 걸 들어주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해를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답도 없고 싸움으로 끝나고 결국 친구 사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월해요? 불교가 우월해요? 저 기독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훌륭해. 진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뭐 호랑이가 더 세, 사자가 더 세처럼 예수가 부처보다 더 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랑수에 뭐가 우열해요? 저 우열쟁이 평가쟁이 된 심지어 그거에도 우열을 붙입니다. 계속 우열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저 바보들의 얘기를 민감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지? 파란색을 좋아하는 내가 바보지? 그지? 기독교는 이제 한물 갔는데 믿고 있는 내가 바본 거지? 그지? 나는 짬뽕보다 짜장면이 좋은데 내가 너무 바본 거지? 이러면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야. 떨쳐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들이 바본 거예요. 그냥 무지한 놈들하고 귀에 담지 마세요. 아 근데 좀 힘들어졌죠? 요즘은 저들이 다수예요. 저 평가쟁이 우열제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죠. 인터넷 보면 진짜 정치 종교 가지고 끝도 없이 싸우죠. 계속 남의 걸 까내리고 까내리고 평가하고 들고 있죠. 그런 문화를 보니까, 다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소수 종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문화예요. 맞죠?
무슨 얘기만 나오면,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다들 무슨 선비처럼 평가하고 앉아있죠. 그때 명확한 범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저 겉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의 인생관, 사고관, 취향까지도 막 평가하고 앉아있죠. 이게 다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수면 이게 옳은가 보다 하잖아요. 제가 그냥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다수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말도 있어요. 대중은 우매하다. 다수가 무지할 수도 있어요. 다수가 그런 문화라고 해서 거기 휘말려들지 마세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 개념을 못 배워서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들을 비난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의식화해 드린 거예요. 우열쟁이 평가제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들은 가치관이 없었어요. 취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동경하게 됐죠. 왜냐면 저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진짜 내 가치관, 내 취향, 내 호불호가 아닌데 그냥 따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아세요? 진짜로 이 가슴가피부터 내가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걸로 됐어. 난 파란색이 너무 좋잖아. 그럼 이 파란색이 왜 좋은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따라한 거야. 난 파란색을 좋아해야지 왠지 멋있을 것 같아. 이게 나한테 확확 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로 내 취향인 거를 증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뭔지 아세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자기 가치관이 원래 없던 사람 또는 남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했던 사람들이 이 평가쟁이 우열쟁이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가 아닌 아주 그냥 하등한 껍데기만 있는 인간이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저 가운데가 없으면 공허한 껍데기 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런 인간의 말에 뭘 휘둘려요. 무지한 인간이야. 네. 평가하고 우열을 대면 안 되는 것까지 평가. 이건 이것만 기억해요. 기독교 불교 어렵잖아요. 파란색이 오라. 무조건 파란색이 오라. 빨간색을 좋아하는 애는 하등한 애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사는 애. 또는 빨간색이 열등하다고 깎아내려야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내 가치관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취향은 내 마음과 합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게 우월한가 낮은가를 생각 안 하게 돼. 그게 그래서 자존감의 영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런 애들이 공격하면 내가 부족한가 봐 라고 굴하지 말고 무식한 놈들, 자기 가치관이 없는 애들, 껍데기만 있는 애들라고 무시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댓글 보고도 상처받지 마세요. 심지어 이 라이프 코드에 대해서도 우리의 근본적 세계관에 대해서 철학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고깝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욕하는 애도 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비판을 가장한 비난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댓글들도 많거든요. 우리 라이프코드, 저는 그런 댓글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저런 식으로 보니까 철학 문제를 저는 해결하고 싶어요. 이게 제 취향이자 가치관이에요.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공격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지. 저는 철학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제일 멋있고 라이프코드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좋아서 할 뿐이고 수많은 다른 회사 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넘버 원 오브 댐이 아니고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런데 와서 너는 별로야, 별로야. 네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은 봐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삭제하고 내보내요. 또 거기다 댓글이 되겠죠. 뭘 삭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뭐 저희가 언론입니까? 유튜브에 삭제 기능을 줬으면 쓰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따지세요. 여기가 언론이고 공정이면 유튜브에서 삭제 기능을 안 했겠죠. 우린 그냥 삭제하고 내보내요. 왜? 별로니까. 1번. 그냥 그 사람은 잘못된 무지한 사람이니까 섞이고 싶지 않고 제일 큰 거 뭐냐면 기분이 안 나쁜데 못하러 삭제하세요. 저희는 별로 기분 안 나쁜데 여기에 우리 라이프 코드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 중에 아직 이런 게 안 잡혀 있어서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분들이 휘둘리는 게 싫어서.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 보고 여기서 떠들지 말고 너네 동네 가서 놀아. 그래, 네가 선택한 취향과 가치관 있잖아. 거기 가서 놀면 되지. 여기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내 가치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빼앗고 결국은 남의 걸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가짜 가치관을 자꾸 증명하려는 행위일 뿐이야 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야. 그분들을 위하기도 한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정립이 되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삭제해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은유를 드린 거예요.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하세요. 무시하시고 삭제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축출하세요. 흔히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도 질문 하나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손절해야 되는 친구, 손절해야 되는 주변 사람, 전 이 사람이 1위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내 가치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안 되고요. 바로 손절이고요. 바로 삭제 차단하세요.
나랑 있으면서 남의 거에 대해서도. 뒷담화 나쁘다. 그것도 너무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뒷담화 다 나쁘다. 너무 안 잡히잖아요. 나 건 안 하더라도 제3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함부로 막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세요. 굉장히 무지하고 껍데기만 있는 인간이고 언젠가 나한테도 스트레스를 줄 거니까 손절 1입니다. 정치, 종교, 취향, 호불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우열을 하는 사람 바로 삭제, 차단, 내 인생에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어떤 은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셔도 돼요. 과감하게 하세요. 왜?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왜 내 인생에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게 합니까?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분들이 저 밖에서만 있어야 되는 우열을 안으로까지 끌고 오는 두 번째 또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 가치관과 취향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빨간색이 좋더라고. 나는 기독교가 잘 맞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난 싫어. 나는 기독교 싫더라. 아, 난 별로 와닿지가 않아, 빨간색이. 이랬을 때 또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1번이죠. 1번이니까 삭제 차단해야겠죠. 이거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싫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와닿지가 않다고 했어요. 이건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시 저 가운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호불호의 영역이잖아. 취향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넌 빨간색이 그렇게 좋니? 근데 난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또 의외로 이상한 예의가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못해. 난 불교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 난 근데 불교가 잘 맞았지 않더라. 난 기독교가 더 맞더라고. 근데 친구가 난 기독교 싫던데. 아, 그래 넌 싫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떻습니까? 흔히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제일 바라던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 가운데가 단단한 사람, 쿨한 사람들의 대화 아닙니까? 다시 싫다, 별로다 하는 건 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호불호 세계에서 당연한 거니까 그냥 상처받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개념이 확실하면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지죠. 코드를 제가 잡아드린 이유가 코드가 잡히면 귀와 눈이 바뀌는 거야. 관점이 바뀌고 들을 때 필터링이 달라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근데요, 이렇게 자꾸 삭제 차단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주변에 친구가 없고 나 혼자 외롭다. 이것도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너무 겁내는 거야. 역설적으로 남에게 너무 민감한데 또 남이 내 주위에 없고 외톨이가 되는 건 너무 싫어. 왠지 아세요? 그것도 뭔가 내가 사회 부적응자 같고 아싸는 뭔가 되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친구가 원래 소수인 거예요. 양보다 질인 거예요. 내 에너지 쭉쭉 빨아가는 애보다 소수의 친구 찬데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드릴게요. 친구는 소수다. 다시 저 도형으로 다 판단돼요. 진정한 친구는 뭔지 아세요? 스펙 외모 가지고 내 우열을 평가하고 그거 보고 들어온 애가 아니고요. 내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대화를 해볼게요. 가치관이 똑같을 필요 없어요. 너 기독교 믿니? 난 불교인데. 나 기독교 싫던데. 근데 너가 믿는다면 존중할게. 이유가 있겠지. 야, 너 빨간색이 좋아? 와, 난 빨간색 진짜 싫던데. 하지만 너가 빨간색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나한테 와닿지 않아? 하지만 존중할게. 와,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내 가치관과 취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해줘? 같으면 더 수용하기 쉽겠죠. 어쨌든 같으냐 다르냐가 아니고 수용해줘. 인정해줘. 이게 진짜 운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 너무 기적 같은 일이거든. 그런 사람 한두 명 구하잖아요. 이렇게 말할게요. 그 사람으로 그냥 모든 인간관계는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양보다는 항상 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남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인싸. 주변에 사람이 많죠. 왜 많은지 아세요? 저 바깥쪽에 있는 스펙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말빨이 뛰어난 거죠. 몇십 명 있지만 풍년 속 빈견 집에 갈 때 연락 온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없어. 술자리에서 게임 막 하고 즐겁게 해주고 돈 쏘고 외제 태워주고 내 잘생긴 외모 가지고 즐겁게 해줬더니 애들이 날 좋아해. 근데 나중에 보세요.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요. 계속 내 가치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자존감 깎아먹네. 또는 그냥 온통 앉아가지고 계속 스펙 얘기만 하는 애. 이런 애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해요. 내 에너지만 쭉쭉 뽑아놓는 거야. 이런 애들 주변에 아무리 더 봤자 인생 피곤하다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또 이러고 있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온통 스펙, 외모, 재력, 네트워킹.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공허한 인간관계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쓰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진정한 요거 채워주는 요 가운데를 딱 채워주는 그래서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찾는 데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가운데는 절대로 침범당하면 안 되는데 저 가운데가 왜 흔들리는지 세 가지 원인으로 집어드렸으니까 이제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지 않겠죠. 이건 말했지만 민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대부분의 문제 또는 난 안 흔들렸는데요. 그러면 왜 안 흔들리는지 해결됐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인간에 대한 평가라는 건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겉에 부분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휘둘려라, 울어라. 그런데 그게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되는 가운데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저건 절대입니다. 라인 나우예요. 오늘 이걸 듣는 순간부터 1cm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까 과감하게 삭제, 차단, 손절하라고 했죠? 진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저 부분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의 본질이 무너지고 지금 현대인들처럼 오직 우열관계만 있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절대로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오늘 대답의 이익이었습니다. 휘둘릴 것과 휘둘리지 않을 것. 알겠죠? 자, 이렇게 대답을 끝내봤는데 플러스로 딱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첫 번째, 저 바깥은 내가 열심히 휘둘리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저 가운데를 흔히 말하는 자존감의 영역이고 바깥쪽을 자신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맨날 들었던 손에 안 잡히는 단어를 제가 정립해드린 거예요. 우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자체로 소중할 수밖에 없는 남과 다른 거지 틀리거나 열한 게 없는 가운데가 자존감이고요. 반면에 근데 명확하게 등수가 있고 누가 더 능력 있고 아닌가 하는 영역이 자신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결국은 남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이 사로잡혀야 되는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 자신감도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랑 비교하는 게 진짜 자신감이래요. 그러니까 남과 막 비교하고 하는 건 자존심. 인간한테 없어야 되는 가장 알량한 거고 자신감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랑 비교. 내가 쟤보다 몇 등이 모자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훌륭해졌느냐. 지난번 시험에서 10점 맞았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노력과 방법을 고쳐서 80점을 맞았어. 10점 상승했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자신감의 영역이라 저 부분도 그냥 아까 휘둘려라 이건 제가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오직 나와 나 스스로랑 비교하면 조금 더 자신감의 영역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러스 말씀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정리돼서 막 날아가는 것들을 손에 잡는 저런 본질 파헤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야, 너 이런 거 봤어? 나 너무 좋더라. 내 스타일이야. 근데 아까 말한 1번 친구. 야, 무슨 본질 타령이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속는 거야. 하면서 나의 취향을 깎아내리는 친구라든가. 존중해. 근데 나는 뭐 본질이고 뭐고 다 지루해. 난 싫어. 이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라고요? 뚜벅뚜벅 혼자 걸어나라고 했지만 너무 또 혼자 외로울 수가 있어. 그죠? 그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질이 꽂혔어. 그러면 강연 콘서트 완전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형의 출처. 네, 완전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 도형이 뭐고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했던 본질이 뭐고 쫙 나와요. 그거 보시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런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 됐어요. 라이프 콜드 월드, 라이프 코드 네이션, 우리만의 나라죠. 정말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보시면 혼자라서 외롭거나 또 혼자기 때문에 결국 못 이겨내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플러스 알파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JJDHSB님, 저게 제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열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종집을 찍어드릴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가운데 경우에 있는 가치관이 도덕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도 그 사람 가치관은 존중돼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 법적으로 무조건 범죄라고 돼 있는 건 그건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취향이에요. 길가에 있는 동물들 막 죽여버리는 게 취향이에요. 그런 사이코패스의 가치관 취향까지도 존중할 필요 없죠. 근데 두 번째 조심스러운 얘기였어요. 법적으로 아니라고 범죄라고 정의된 가치관 외에는 거꾸로 존중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도 저거는 무시해도 돼. 저거는 나빠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확대된 게 인터넷 문화라고 봐요.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가치관은 무조건 존중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웬만하면 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항상 저 얘기가 따르는 게 뭐냐면 요새 인터넷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저 가치관은 저는 저거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건 열등한 거예요. 법적으로 명백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도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법도 오래 시켜보다 보면 아는데
법은 원래 보수적이고 그래야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세상의 발전 속도보다 너무 느릴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좀 느린 게 있어. 그런데 그때 저는 또 제 자비판을 해요. 감히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가. 법은 느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뭐다? 가치관, 취향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우열 없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요새는 법적으로 아닌데도 요만큼만 다르면 틀렸다.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라는 게 너무 팽배한 거라서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